왜 이렇게 우울하냐? 어? 언니를 보니까 자꾸 우울하다. 어?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나와. 고달퍼. 고달프고 힘들다고 나온다. 어? 아이고, 어쩌냐. 울고 싶으면 펑펑 우셔. 괜찮아.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롭다 그래. 아이고, 어쩌면 좋아. 어? 왜 이렇게 부딪히는 게 많아? 어?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길래 그래 지금. 응? 어쩌면 좋아. 본인 힘든 거 아무도 몰라. 어? 본인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다 지금. 아유, 자꾸 이 소리만 나오네. 한심만 나오고. 삶이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 어? 어떻게 살아? 머리가 너무 깨질 것 같아. 본인을 보니까 머리가 멍해갖고 좀 깨질 것 같아. 응? 응? 가슴이 복박치죠? 응? 복받쳐. 내 가슴 막 내가 치고 싶은 마음이야 지금. 오늘은 진짜 오늘은 다 이런 날인가 보다. 오늘은 다 가물들이야. 어? 본인도 인간의 덕 없어. 서방복 없어. 근데 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와? 본인이? 어? 어.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 응? 응? 어떻게 해야 되냐고? 미치겠다. 신랑이 무슨 때? 무슨 때냐고요, 신랑이? 양 때? 본인은? 토끼 때? 그까 그걸 만났네.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놔? 신랑이? 응? 한 번씩 뒤집어놓고 본인을 아주 살 수가 없이 만들어보네? 어? 아이고. 근데 미안한 말이지만 본인도 이런 끼가 있어요. 끼가 있어서 인간고려고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인간고려고 걷으면 이렇게 한 번씩 힘들어.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본인 했지. 왜 자꾸 이렇게 할아버지가 보여? 본인이 참 머리 뭐 상문에 이렇게 본인은 상문에 이렇게 쳐졌어. 어? 상문에 쳐졌다라면 어리 누가 부모자가 최근에 돌아가신 지 없으세요? 본인 몸에 자꾸 실려갖고 댕기는데? 본인, 그니까, 치매 벌전을 맞추신 거예요. 조성 벌전. 응? 응.
본인 몸도 지금 안 좋아. 반쪽이. 언니 몸도 안 좋아. 어디가 좋아? 내 몸에 안 좋은 기운이 돌아요. 머리가 아주 띵해. 머리가 죽겠어. 아파서 무슨 내 정신을 빼놓고 댕겨 본인은. 어? 뭐에 흘린 것처럼 내 정신을 빼놓고 댕긴다 그래. 뭐야, 실려서, 진짜 뭐 귀신이 실려서 막 내가 내 정신을 빼놓고 댕겨. 본인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젊은 남자, 젊은 남자인지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지금 막 본인이 순간순간 이렇게 막 바뀌어. 응? 나이가 얼마? 응? 남자가. 30대냐, 40대냐, 그래? 어떻게 보면 40대 같기도 하고. 누가 죽었어? 응? 본신랑? 본신랑이 죽었어? 그렇게 하는 소리야. 본인 따라다니잖아. 어? 언제 죽었어? 오래됐어요? 본인 그걸 본인이 신랑, 본신랑 죽고 나서 본인이 소식을 놓고 사는데 모르셨어? 본인이 엉뚱한 짓 한다고. 응? 지금 양떼라 그랬죠? 신랑이? 내가 봤을 때 힘들어. 본인하고 살기가 빡빡해. 응? 본인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렇잖니. 노찬이 그렇고 본인이 좋으니까 못 놓고 그냥 본인하고 살기는 본인이 버거워. 남자가. 어? 근데도 살고 싶으시죠? 본인 신랑이 어? 본 신랑이 지금 본인을 해가를 놓잖아. 본 신랑이 본인을 지금 사는 게 해가를 놓는 거야. 방해한다는 뜻이에요. 응? 본인도 느끼잖아. 그죠?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하고 있어? 본 신랑을 좋은 데 가라고 보내셔. 근데도 안 갔어? 그 한참은 안 오고 하는데. 어? 그때 하고 한참은 왜 안 왔어요? 근데? 그때 와서 오늘 데려가겠다 그러더니만. 좀 뺐었거든요. 그 한참은 안 왔는데. 하여튼 꿈이 좀 어머머 있잖아요. 네. 싸우게 되고 이제. 하여튼 미리 하여튼 어머머 싸우고 또 싸워서 막 그때 그러고 이제 안 보이면 더 괜찮은데 보이면 또 그렇고. 네. 그 사람이 해가를 나요. 안 갔어. 힘들게 나와서 이렇게 지금 힘들게 먼 타지에서 와서 이렇게 힘들게 우리나라 사시는데 그분이 본 신랑이 자꾸 본인 괴롭히고 있어. 잠자 그 사람이 보이면 그 본 신랑을 보면 지금 신랑하고 아마 피 터지게 싸울 거예요. 그죠? 그 답은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을 보내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본인이 편해. 언제 하셨는지는 몰라도 제대로 해서 다시 한번 보내세요. 보내셔야지만 본인이 편해. 알았죠? 그 혹시 나 그거 나한테는 뭐 다른 건 없어요. 비치는 건 없어요. 응? 다른 거 비치는 건 없어요. 다른 걸 비치는 건 없냐고요? 본인은 그 신랑도 비치고요. 그리고 애기도 보여요. 애기. 근데 이동수가 또 있어요. 그건 이동수요? 예.
이동수라는 거는 직장 옮기든지 집을 옮기든지 이동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애기 유산시킨 애기 있어요? 애기도 봅니다. 그 애기는 본신랑 애기예요? 그죠? 그 왜 그러면 신랑이 그 애기를 손잡고 댕기잖아. 본인한테 오는 게 자꾸. 본인이 지금 힘들고 안 되는 게 거기서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왜 신랑이 자꾸 여자가 보여? 나와요? 응. 그럼 어떤 여자예요? 네네, 그쪽 반면 저긴데? 나이는? 본인보다 한 살이 많냐, 적냐, 그래? 또이또이야? 또야, 그 또래라고. 어떻게 보면, 근데 여자가 나이 먹는 스타일이 아니야. 나이는 어떻게 보면 먹어 보이기도 하고, 애떠 보이기도 하고, 자기 몸 굉장히 가꾸는 여자야. 뭐 하는 여자냐, 혹시? 응? 아가씨예요? 뭐 한다고요? 아가씨. 아가씨는 아니에요. 한번 실패한 사람이야.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손님 보니까 본 그것 때문에 지금 본인이 더 신랑이 여자 저기 바람 피해서 더 싸우거든 지금. 들키지는 않으면 되는데 자꾸 본인이 이제 들켜. 그게 탈이야 또. 응? 본인도 눈치챘을 텐데 거기서 신랑이 이게 뻘짓 어? 아니래요. 이 신랑이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신랑이 여자 있는 게 이 신랑 죽은 신랑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꾸 이 사람을 끌어다가 딴 여자 갖다 붙여. 그래서 싸움을 붙이는 거야. 나 아니래? 미칠 정도지. 지금 있는 사람이 본인을 막 또라이 만들어 버려. 막 이상한 쪽으로 뭐라. 그죠? 부모님 들어야 되는데 왜 이러고. 어? 부모님도 누군지 어떻게 생각해? 이혼을 하자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건 안 좋은데. 이혼하래요? 이혼하자고 내보고 있잖아 그러는데. 신랑이? 그건 하나 하기 싫다. 본인은 하기 싫다고. 그 여자가 있어서 그 본인 신랑이 그 여자가 있어서 이혼하자는 소리 할 거예요. 이혼하자는 소리야. 그 같이 살 거예요? 아니면 아니죠? 같이 사는 거? 내가 봤을 땐 같이 못 살아. 거기도요? 예. 근데 본인이 신랑 등살에 이혼 안 하고는 못 빼겨 또. 달다도 볼까 본인을. 여자가 없으면 이혼하는 소리 안 하지. 그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있어서 더구나 그러는 거예요. 네.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만나고 다녀요? 네. 어디 쪽에 있는, 어디 있어요? 이쪽에? 경기도? 네. 경기도 쪽에 있어요. 그 사람 일 안 해요? 응? 일 안 해요? 저녁 때 만났는데? 낮에도 한번 만나고. 낮에 어디 만났어요? 지금. 신랑 지금 일하실 그 근처에 있어요? 여자가? 그럼 바람 피는 사람이 없다 그러지? 입고 써? 아니 나는 내가 만약 있으면 있잖아 그냥 만나서 그랬지. 있으면 이혼하자고? 응. 그래서 당연히 놓고 없대. 이혼은 하자니까 그래서 이제 이혼하고 얼마 동안 이혼하고 같이 살고 이제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한대. 이혼은 도장 찍고 같이 살자. 이혼하고 같이 살자고? 신랑이? 수법이지 그거야. 거기 이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사람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 여자? 그쵸, 좋아하는 거죠. 수법이지, 그건 우선 일단은 이혼하려고 수법이죠. 이혼하고 같이 살자 하라는 건 벌써 답은 나와 있는데. 죄송한 말이지만 본인 부부관계 얼마나 했어? 언제부터 안 했어? 내가 봤을 때는 100% 그 정도를 안 했으면 저가는 거지, 있는 거지. 근데 그거는 이혼하라고 안 하고 안 하는 건 언니 선택이야. 우리네가 이혼해라는 소리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언니의,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조언만 말할 수가 있는 거지, 이혼하라 말할 수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 그것은 그건 선택이야. 언니가 끝끝내 붙잡고 싶다 그러면 끝끝내 붙잡으세요. 그럼 대사는 나중에 해도. 응. 그 혹시 나중에 신랑 그쪽 이게 애는 있어요 이제 지금 통... 없어요. 없는 팔자예요? 네. 애는 아직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없는 팔자예요? 본인하고 신랑 사이 응? 얘기하는 아니, 거예요? 그 여자하고 나중에, 신랑하고? 아니, 나중에라도 응. 아무 사람이나 상관없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그 방법을 이제 해달라도 안 되면 나중에 방법을 일러드릴게. 일러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혼하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본인은 이제 참고만 하셔야 되는 거고, 어차피 이분은 그 여자가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하자. 근데 거기에 투부는 넘어가지 마세요. 근데 언니가 더 좋아해. 남자는 도망가는 거고 그 여자 때문에 이혼하고 갈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 수혜 넘어가시면 안 돼. 지금 어차피 그래. 아직 조화는 하고 있어요? 조화는 하고 있어요? 조화는 하는데 지금 자꾸 부딪히잖아. 부딪히고 싸우니까 지금 언니가 가만히 냅두면 안 나가. 맞아요. 언니가 달다 복근이가 나가는 거야. 어? 그러니까 지켜보셔. 내가 봤을 때 언니가 달다 복근이가 나가는 거야. 언니도 승질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 이 남자를 안 놓치고 싶으면 복구지 마세요. 그리고 슬슬 내 거로 만드셔야 돼. 어쩔 수 없어. 안 입고 꼭 들어와도 내 거 만드셔야 돼. 나중에 진짜 힘들다, 여자를 떼야 되겠다 그러면 나중에 방법 일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의사가 지금 그쪽 그 근처에 가시는 거예요? 네. 뭐, 만난 지 얼마 정도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다고요? 대략은? 두 달이냐, 세 달이냐, 그래. 얼마 안 됐어요. 한 5개월 됐나? 5개월, 아니, 5개월은 됐겠다. 이제 시작이니까. 5개월 됐으면 이제 시작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집에도 데려갔어요? 집에요? 본인 집에? 여자가 하나 왔었어? 왔다 간 것 같긴 한데 왔다 간 것도 하게 어떻게 보면 아주 모르는 사람 아니야 언니가. 아는 사람이라고? 한두 번 봤을까? 한두 번 스쳤을 거예요. 응? 스쳤다고. 또렷하게 본 게 아니고 스쳤다고. 그렇게 작은 거는 아니에요. 언니보다는 좀 작지. 응. 그러면 이 여자가
같이 지금 살라고 재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럼 나한테 왜 그럼 다시 살자고 그러지? 일단은 이혼하고 같이 살자랬다며. 그러니까 응? 이혼하자고 나도 그랬는데 지금 예. 같이 또 살자고 그 회사하고 지금 안 맞는 건가? 그렇죠. 이제 이 쉽게 보면 신랑은 언니도 놓기 싫고 이쪽도 놓기 싫은 거예요. 그런 상태예요? 예. 이쪽 여자는 여자대로 이혼해라 복는 거고 언니는 언니대로 또 복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간에 샌드위치가 된 거지.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 신랑은. 근데 확실하게 물정을 잡을 때까지는 참으셔야 돼. 좀 있으면 잡혀요. 좀 있으면 잡혀요. 그 잡히는 게 4월달? 3월달이냐 4월달이냐 잡힐 거야. 한번 보세요. 조금 잡힙니다. 그때까지는 참으셔야 돼. 확실한 물정을 잡을 때까지는 참으셔야 돼. 머리가 아주 약어요. 잔머리 잘 굴려요. 신랑이. 잔머리 잘 굴려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래도 빈틈이 보이거든요. 빈틈이 보니까 그때 한번 보세요. 알았죠? 그냥 살면 좀 살 수 있을까요? 네. 그럼 그 만약에 이혼 안 하고 살고 싶으면 내가 이제 그분 합의를 붙여드릴게. 알았죠? 네.